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불신이 아주 강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불과 한 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6%에서 13.1%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13일에서 15일까지 성인 남녀 1,502명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지지 43.3%, 한국당 30.2%로 나타났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7, 8일에 조사한 민주당 36.4%, 한국당 34.8%로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너무 지지율 격차가 나면서 정말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널뛰기 여론조사,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믿을 수 없다나 그런 불신이 아주 강합니다만은,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6%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 나온 수치에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진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1.6% 차이에서 13.1% 차이로 벌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적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 사이에 무슨 큰 일이 있었다든가, 예, 대단한 뭐 그 여론조사에 미칠 영향력 있는 그런 변수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변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큰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있었죠. 아, 그래요? 예, 민주당 그 이해찬 그 대표가, 예,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다른 건 다 안 그런데, 그 이상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한 개만 이렇게 됐다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변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 정치권에서도 그 변수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그런 발언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널뛰기로 왔다 갔다 들쭉 날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여론을 향방을 우리 알 수 있게 하는 거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또 여론조사를, 예, 예, 참 이게 저 국민의 여론을 또 이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 이 회사를 운영할 때 그냥 예사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은 약간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것은 전체 국민을 속이는 게 돼요. 그러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또 역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게 되거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하진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예, 그런 저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6.9%, 예, 예, 한 7%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주 급락해서 급등으로 올라섰는데, 리얼미터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그런 그 좀 부적절한 발언, 또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예, 예, 또 그 지난 초파일에 그 봉축식에서 황교안 대표의 그런 애법 논란,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험만 하더라도
뭡니까? 146만 명인가? 해갖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업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 예. 여러 가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인데. 예. 이런 것은 빼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내용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이 유권자들이 갑자기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요. 저 여론이.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정말 큰 그런 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그게 반영됐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 이런 걸 볼 때는 이해찬 그 양반 요즘 아주 그냥 요즘뿐 아니라 전에부터 그냥 야단 잘 치고 우리나라 최고 어른이에요. 그 양반 보면 말할 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말이지 눈을 부라리고 정색하고 이렇게 하면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에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예. 적어도 14~15% 차이는 나야 맞다. 한국당과 지지율 격. 근데 딱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소위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마사지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사지도요. 적당히 이제 너무 하면 일그러져 버려요. 형태가. 그런데 여론 이 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대요. 뭐냐면 여론조사협회에서 네. 이저 리얼미터는 주로 이제 ARS를 자동응답 예, 방식으로 하는 그걸 거죠. 하니까 여기 이번에도 보니까 전화 면접은 10% ARS가 90%래요. 그런데 예, 이건 이 여론조사협회에서는 이거는 ARS를 하는 것은 배제한대요. 그 인정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측으로서는 이제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이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 만약에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그거는 ARS라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대개 응답률이 한 5%랍니다. 이번에도 네. 보니까 한 6점 뭐 한 7% 비슷하게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응답률은.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응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직접 면접 그러니까 여론 전화로 면접을 한다든가 직접 면접하고 이러면 여론 그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진대요. 한 15% 이상 20%까지. 그렇게는 되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그런 신뢰도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갤럽과 예. 리얼미터가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럼 정확하니 해야죠. 말하자면 뭐 ARS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그게 정확하지 않다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규제를 가하는 뭐 국민적 규제를 할까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영향력에 비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론조사는 이제는 완전히 생활화 돼가지고 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뭐 여론조사 없이는 좀 이야기를 못할 그 정도로 돼 있고 모든 정당이나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 정부 각 부처도 여론조사를 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우리 이 정치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만약에 책임성 없이 저는 뭐 의도적으로 이랬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의도적으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했다 네. 어? 그렇게 어떤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저 그다음에 사회 이 우리 질서를 흐트러뜨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안 하면 못하다. 그러면 리얼미터 측도 이번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반성을 해야 돼요 하고 뭔가 고쳐야지. 뭐 대책을 내놔야 할 거예요. 내놔야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 조간에 나왔던데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다. 그 표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본을 추출해 내는 거. 그런데 이번에 1,502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찍었던 사람이 800명이에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찍었던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30.61%입니다. 그 비율로 한다면은 한 47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요. 80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뭐 325명이 초과된 것이죠. 과대 반영된 거죠. 과대 반영된 네.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또 안철수, 그러니까 야당 측 후보들에 대한 그 반영률은 줄어든 것이요,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본조사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문항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의 경우는 뭐, 문항은 정당 지지율이니까 큰 문제가 될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유권자에 있어서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따지면 전체 유권자를 모집단으로서 따지면 투표 안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예. 예?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800명이나 되고 1500명 중에 네. 이건 뭐 과도한 거죠. 거의 전적으로 네.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 뭐, 어떤, 보니까 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응답하는 사람들 보면, 응답률이 되게 대통령 지지한 측이 많이 하게 돼 있답니다. 그 네,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내가 찍은 네. 사람이니까 응답을 더 많이 아니, 그리고 하겠죠. 또 우리 국민들 심리가 집권층에 좀 불리한 이런 응답을 했다고 혹시 뭔가 또 찜찜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샤이들이 많거든요, 샤이들이. 그런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아주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할 네. 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게 무슨 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그 표본 안에 그뭐 이런 비율까지 다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식의 발표를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랬다니까요. 무책임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리얼미터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난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에 또 여론조사를 해갖고 리얼미터가 또 왜곡 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할 때는 부적격이 배가 나왔어요. 적격보다는. 근데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기로는 엇비슷한 것 같더라. 근데 한 3일 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43.3대 44.2%로 아주 그냥 박빙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봐라.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임명을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하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강행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표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갤럽하고 네. 리얼미터가 대표 그냥 정치 문제에 관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이 조사를 해내니까 그 대표적이라 치고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다르면 갤럽의 그 연구 참 갤럽의 조사 결과의 추세하고 리얼미터의 추세가 다르면 그 차이에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생각할 때그 정도로 감안하고 보거든요. 아, 리얼미터에 요 정도면 갤럽에서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우리가 감정적인 허용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한 회사에서 그것도 뭐한달 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확확 그러니까 뒤집어졌는데 그때는 아까는 이제 그 표본을 얘기했습니다만 문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대통령이 부적격이냐를 그 다음 조사할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청문 보고서가 안 오면은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부적격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 이걸로 이렇게 문항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찬반이 비슷하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낸 이게 것들. 그 정도 하면 오래 끌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그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것도 후보자니까 후보자, 이런 게 보면, 네. 야, 저 양반이 부적격자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냐? 아니, 빨리 해결하세요. 이런 심리가 네. 생기거든.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 무슨 소리 하냐?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해가지고 벌써, 또 다시 청문 보고서 다시 올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면 해줘야지. 그런 심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장난을 이거는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장난입니다. 문항의 문항의 장난이고요. 예, 장난이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정부에서 뭔가 주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물적인 그런 기반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관이라든가
또 인적 자원, 능력 있는 여론조사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걸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진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또 이 여당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물량 이게 아주 많습니다. 예. 또 돈도 착착 나오고 뭐 깎는 거 할인하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따기 위해서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속성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런 뭐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 정치 여론조사는 이것은 그 회사의 그 지명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 무료 봉사거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뭐 정치보다도 또 되면 상업적인 그 마케팅 면에서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고 그 이제 여론조사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그 모든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방해를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방해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 청와대나 네. 저, 그, 큰 소리 잘 치는 이해찬 대표나 말, 그냥 한마디, 어느 사석이든 뭐 공석이든 가서 말 한마디만 해보니 가는 거예요. 아, 여론조사 기간 그거 영 엉터리던데 그, 한마디 그래.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저기 줘서는 안 되겠네? 다른 데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이해찬 대표는 말도 못하냐 이러겠지만은 말을, 이해찬 대표는 안 그래도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젠 좀 말을 좀 조심하고 애껴주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이 여론조사 회사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그래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아니 있습니까? 예. 거기 전에 회장이 최수중 씨였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분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경선 그 후에 대선 이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아주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 결정적인 기회란 게 뭐겠습니까? 한국 갤럽 가지고 뭐 했을 수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 그쪽 이긴다더라 그 지지율이 높다더라 하면 보통의 이런 대중들은 기왕이면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는 쪽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그렇죠.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해내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한 것처럼 뭐 어떤 정부의 또는 권력기관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품에과 관련한 회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엉터리 조사가 나온다면은 민의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죠. 댓글 왜곡인 저리가라고 오히려 여론조사 왜곡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제가 그 이제 그 동안에 뭐 정치를 이렇게 이제 지켜본 그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무슨 뭐 순수하게 아주 뭐 100% 순수한 정권이 그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현 정권도 그렇고 또 현재 그 여당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론조사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 싶겠지. 뭐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이라 하는데 요거를 네. 자꾸 왜곡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 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신을 해버린다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직한 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장난쳐가면서 정권 뭐 지지도를 높이겠다고 이런 그 야타가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도 48.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도 물론이고 저나 뭐 우리 국민들도 아마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어떻게 과반 정도 이런 지지율이 나오느냐. 물론 뭐 지난번 대선 때 41.8%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번 보선 때 창원 성산 찍고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보다 배는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아주 박빙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말하자면 여당 또는 집권층
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48.9%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은 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 그 여론조사, 여론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닌가요?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 100이면 100이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안 해요. 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격렬한 거부감까지 내면서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도 뻔하고 뭐 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고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설치됐는데 대통령 여론 그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런 경우가 저는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그 다음엔 또 쓱 올라가요 또 쓱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뭐 저 청와대는 이런 데서 뭐 저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눈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미국이라는 거 다른 나라 경우도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는 무슨 뭐 정당 지지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지금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도 한참 잘 나가던 대선 후보들도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 바로 드롭을 하잖아요. 내려놓는다고. 그렇죠. 예. 우리의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그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 사실 정몽준이가 앞설 걸로 생각했는데 여론조사가 그때 확 뒤집혀지면서 노무현 후보가 돼버리고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경우가 뭐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경우도 그렇고 전 대통령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여론조사의 그런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이거야말로 앞으로 그 정말 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뭐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저 여론조사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서 그 의미가 충분한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전달해서 저 국민들한테 보도해 주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언론이 언론 안에 여론조사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언론사에 있는데 언론사 있죠. 근데 우린 대개 보면 말이죠.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나오면 그대로 보고해요. 그 다음에 갤럽에서 나오면 그대로 보도하고 그 분석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럼 분석한다는 건 어떠냐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 그건 누가 그 분석 누가 못해 할 정도의 분석밖에 안 하거든. 근데 지금 맞아요. 이제 여기 문제가 제기됐지만 바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서 그 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다 분석해줘야 그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언론사, 저 뭐, 우리 이 교수님이나 저나 언론사에 오래 있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는 거의 한두 개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개 언론사들이 예, 말하자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져오면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그런 것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그걸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정확성을 기해하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안에 이런 그 뭐 문항이라든지 설문 내용이라든지 또 그 표본 추출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구나. 이걸 대개 국민들은 뭐 그냥 간과하거든요. 간과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할 때는 이제 아까 중앙일보가 그 분석해서 나왔지만 그보다 더 명량 중앙일보가 그런 것을 그 여론조사 전문 그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아 국민들이 아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생길 텐데 아니면 그냥 갖다 저기 보도만 해버리면 그대로 믿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저 리얼미터 측에서도 좀 그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뻔히 알면 당신들이 분석해서 보도를 하지. 그렇죠. 그 우리 이런 실정을 당신들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보도해놓고 책임은 우리한테 몽땅 떠넘겨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언론들도 좀 여기 대해서는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과학이 아니라 엿장수 맘대로다. 고무줄 여론조사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전문성을 정말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